오늘은 특별히 닭갈비 요리입니다. 닭갈비. 우선 닭을 닭갈비용 닭인데 해동을 하면서 좀 덜 녹았어요. 그래도 끓이면서 녹이고 준비해둔 양배추와 깻잎을 같이 넣어서 먹을 겁니다. 또 양파와 감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군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요.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애들부터 넣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양배추와 깻잎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닭갈비에는 뭐니뭐니 해도 양배추 맛이지. 우와. 시중 양배추가 상승. 우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 양념이 입혀져 온 순살 이 닭갈비용 닭에다가 좀 익힌 다음에 알맞은 사이즈로 자르고 양배추 넣고, 감자 넣고 양배추 넣었어요. 양배추 양이 엄청 많죠. 양배추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순이 죽어서 양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한 3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이네요. 살짝 익으라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짜잔. 양파가 트위. 작게 시작했던 닭갈비가 5인분, 7인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시죠. 분명 닭갈비를 목표로 했는데 닭도리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 상관없죠. 양배추에서 물이 엄청 나왔군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깻잎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완성된 요리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완성! 와. 응? 갑자기 양이 이렇게 줄었지? 나도 완성! 내가 돌아갔잖아. 아, 깜짝이야. 자, 이렇게 맛있게 닭갈비와 닭도리탕의 중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맞췄어요. 맛있네요. 잘했어요. 맛있겠네요. 맛은 봐봐. 비밀로 하겠습니다.